그럼요, 교수님. 내 콩팥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 이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? 가장 쉽게 아는 법은 혈액 검사를 해서 혈중 크레아티닌이라는 물질 농도를 재는 겁니다. 이 크레아티닌이라는 물질은 우리 몸에 근육이 대사되어 나온 노폐물인데 콩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떨어지는 거에 따라서 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. 정상이 1이라 할 때 네. 콩팥 기능이 반으로 떨어지게 되면 2가 되는 거죠. 아. 예를 들어서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가 2가 되었다. 그러면 정확하진 않지만은 반 이하로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구나 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죠. 그래서 네. 이러한 그 혈액 검사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이 혈액 검사하기 어려운 경우에 흡연만 잘 봐도 아, 그래요? 우리가 예, 신장의 상태를 아는데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.